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모여서 한번 풀기로 했죠? 아마 여러분들 뭐 책이라든지 인터넷에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맞은 거는, 이렇게 맞은 거는 안 봐도 됩니다. 그때도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이 틀린 부분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흡기 장치의 요구 조건으로 틀린 것은, 그럼 나머지 다 맞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만약에 틀린 것이다, 이렇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 다른 것들은 다 맞다고 생각하고 아시면 될 거예요. 전 회전 영역에 걸쳐서 흡입 효율이 좋아야 한다. 균일한 변배성을 가져야 한다. 연소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팁인데요. 선생님도 틀렸습니다. 자, 흡입구에 외류가 발생하는 돌출구를 설치해요. 선생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 문장을 보면 약간 좀 오류가 있겠죠. 사실은 뭐 흡입 부에는 공기 저항이 작도록 돌출부를 두지 말아야 된다고 정답이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약간 오류가 될것 같은 거는 이렇게 체크하고, 나머지 거는 다 맞을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자, 기관의 냉각팬이 회전할 때 공기가 불어가는 방향은? 이럴 때는 선생님도 잘 몰라요. 하지만 냉각팬 회전 공기가 불어가는 방향은 그냥 방열기 방향이다. 이렇게 알고 하시고, 자, 이런 거는 쉽게 배울 수 있죠. 위상각이 180도고, 5개의 메인 베어링에 크랭크 케이스에 지지하는 엔진은 4실린더 엔진이다. 자, 기관에서 연료 압력이 매우 너무 낮다. 그 원인이 아닌 것은 뭐라고요? 나머지 연료 필터가 막혔다. 연료 펌프에 공급 압력이 누설되었다. 연료 압력 레귤레이터에 있는 밸브의 밀착이 불량하여 턴 보트 쪽으로 연료가 누설되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문제 왜 틀렸는지 꼭 외워야 될 부분을 외우고, 만약 틀린 것은 나머지 3개, 아닌 것에도 나머지 3개를 알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축전지 전해액의 비중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라고 했죠? 나머지 3가지, 이거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전해액의 비중을 측정하여 하면 축전지 충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유리튜브 내에 전해액을 흡입하여 뜨개의 눈금을 잃는 흡입 시 비줄기가 있다. 측정면에 전해액을 바른 후 렌즈 내로 보이는 맑고 어두운 경계선을 잃는 광학 시 비줄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맞는 것만 알고 나머지 왜 틀렸는지는 굳이 공부를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 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많이 꼬우진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오일 스테인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않는 것은 나머지 다 맞다는 거죠? 자, 오일 필터에 있는 오일을 여과하여 각 윤활을 본다. 실질적으로 오일 스테이너는 오일 펌프의 흡입구에 설치되어서 비교적 큰 입자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세 가지 오일 스트레이너에 대한 설명이니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강속의 단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충분히 아시겠죠? 선생님도 깜빡하고 틀렸는데, 자, 강속은 루멘입니다. 칸델라는 강도의 단위고요. 럭스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조도의 단위입니다. 루멘이 강속의 단위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다음 중 커맨 레일 디젤 계열 연료 장치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자, 커맨 레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고압 연료 저장 장치로서 초고압으로 연소실의 연료를 분사할 수 있도록 하는 디젤 기관의 장치입니다. 거기에는 고압 펌프, 커먼 레일, 그 다음에, 인젝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제어 유닛, 압력 센서, 이렇게 압력 조정 밸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코일 내의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는 법칙은 그냥 외웁시다. 렌츠의 법칙. 자, 기동 전동기 동력 전달 기구인 벤딕스식의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이것 또한 이런 거 외우기 쉽죠. 벤데스식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딱 이런 식으로. 자, 이번 문제는 건설 기계 관리 법령상 타워 크레인이 건설 기계로 분류되려면 전격 가중이 몇톤 이상 되어야 되느냐? 이거 외웁시다. 3톤. 선생님도 오늘 이번에 처음 푸는 문제라 틀린 게 많습니다. 자, 틀린 거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에 맞추면 됩니다. 자, 100점 만점에 몇 점? 60점. 총 60문제 중에 36개만 맞으면 됩니다.
자, 건설기계 등록 신청에 대한 설명을 맡는 것은 이것 또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시도지사에게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자, 가시록 경상 6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의 처분 기준은 외웁시다. 면허 효력 정지 30일. 왜? 한 명당 5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거 외웁시다. 자,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가? 자, 이것 또한 외웁시다. 30일 이내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선생님도 사실 이건 몰라요. 등록되지 않은 뭐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는 자들. 근데 왠지 선생님이 찍어서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지 마세요. 다음에도 사람 심리가 자기가 모르는 문제들도 찍어서 맞추면은 다음 똑같은 문제에 나와도 꼭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몰랐는데 이거 다시 봐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시간에 틀린 거 한번 더 봅시다. 자, 유압 실린더를 교환 후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항. 자, 이것도 쉽죠. 시행해야 할 사항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엔진을 저속. 자, 유압 실린더를 교환하면 엔진을 교속 공회전하여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공기 빼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특별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는 건설기가 아닌 것은, 자,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메모 좀 하세요. 자, 길이가, 여러분들, 자,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거, 너비가 2.5m를 초과하는 거,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거, 최소 회전 반경이 12m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총 중량 상태에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는 특별 표지판을 부착해야 되는 그런 건설기계입니다. 이거는 꼭 알아둡시다. 선생님 생각에도 꼭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공유합 기호 중 그림으로 다음 중 그림이 나타나는 것은, 선생님 잘 몰라요. 그냥 이걸 외웁시다. 회전력 전기 액추에이터. 이런 식으로 외웁시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유압 모터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자,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거죠. 자, 유압 모터는 무단 변속 및 속도나 방향의 제어, 변속과 역전의 제어 등이 용이하다는 거. 자, 유압모터의 특징. 무단 변속 및 속도나 방향의 제어, 변속과 역전의 제어 등이 용이합니다. 자, 유압 장치의 구성 요소 중 유압 발생 장치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유압 실린더는 나머지 다 맞습니다. 자, 유압 실린더는 유압 펌프에서 공급되는 유압을 직선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는 유압 구동 장치입니다. 자, 유압 장치의 구성 요소 중 유압 발생 장치와 유압 구동 장치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거는 좀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 릴리프 밸브에서 볼이 밸브의 시트를 때려 소음을 발생시키는 현상은, 이건 채터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채터링 현상은 릴리프 밸브의 스프링 장력이 약화되면서 발생한 걸알수 있습니다. 자, 유압장치에서 내구성이 강하고 작동 및 움직임이 있는 곳에 사용하기 적합한 호스는 플렉시블 호스. 이것 또한 외우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 돼갑니다. 자, 재해 복합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선생님이 틀렸네요. 참, 예, 환경의 결함, 사람의 결함, 시설의 결함, 이렇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재해율 중 연천일 계산식으로 오른 것은, 자, 연천인율은, 자, 근로자 1000명당 1년간에 발생하는 재해자 수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다 돼갑니다, 여러분들. 자, 가스 배관 파손 시. 자, 가스 배관 파손 시 긴급 조치 요령으로 잘못된 것은 소방서에 당연히 연락해야 되고요. 주변에 차량을 통제합니다. 그 다음에 청공기 등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뚫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기계를 정지합니다. 선생님도 이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누출된 가스 배관의 라인 마크를 확인해서 후면이 아니고 아마 전면 밸브를 차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산업 안전을 통한 기대 효과를 오른 것은. 선생님, 이걸 왜 여러분들 강조하냐면요. 사실 다 좋은 말이에요. 근로자 생명이 보호된다. 자, 문제는 끝까지 한번 읽어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근로자와 기업의 발전이 도모한다. 자, 다 좋은 얘기일지 몰라도 가장 좋은 말, 산업 안전을 통해 기대 효과는 근로자와 기업, 어느 한쪽만이 아닌 양쪽의 발전이 도모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사실 어렵게 공부하진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기출 문제, 즉, 기능사 필기 문제에 관련된 거는 문제 은행식입니다. 즉, 예전에 출제됐던 것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거기서 맞은 거는 그냥 넘기세요. 넘기고 쳐다보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틀린 것들, 그런 것들만 한 5회분, 6회분, 뭐 많으면 한 8회분. 왜? 1년에 4번 시험 치니까요. 그러니까 한 2년치만 봐도 충분히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준이라면 우리 고등학교 울산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말로 틀렸지만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왜? 처음 푸니까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점점점 여러분들도 나아질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